움직이지 않는다고 살아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식물? 그렇죠. 식물도 그렇죠. 응. 네. 그 뭐랄까 겨울에 이제 죽은 것처럼 서 있던 나무들이 이제 봄이 되면서 이게 푸르르게 탁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을 봤을 때, 쟤는 뭐 하고 살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고. 아, 그런 거 아까 이제 스스로 찔려갖고 겨우내 겨우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봄 지하실 아니에요, 그 되니까 지하실. 아 지하가 그랬죠? 아 지하 아무것도 안 하면 아이콘 네. 순간 뜨끔했네. 네 계속하시죠. 네. 네. 그 상대방이 봤을 때그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죽은 취급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서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뭐 요새 바쁘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기껏 물어봤더니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하는 송지아 같은 사람도 있고요. 기껏 물어보면 그렇게 그렇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나 뭐했지?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너무 해맑게.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다들 뭔가 되게 느려 보이더라도 그렇죠.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렇죠. 하물며 식물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들만의 어떤 세계에서 그들만의 속도로 잘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본인한테도 드네요. 약간 적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타 실력이라던가 어떤 뭔가를 배움에 있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늘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루에 조금씩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활용하면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마인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깔수 있지? 그렇죠. 하루에 한 10분 정도 기타를 치고 아 그렇죠. 그래도 안 치는 것보단 낫을 거야. 거의 똑같습니다. 안 치나 10분 정도. 퇴. 아 이거 뭐야 이거? 네, 어쨌든 명호 씨의 말은 각자 자기 속도가 있으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가자, 꾸준히 가자 이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아니 어차피 좋은 말씀으로 귀결될 건데, 알겠어요. 가는 길에 좀 씹어먹고 뜯어먹고 발라먹으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항상 멋진 인트로, 네, 오늘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하이엔드 미니 기타, 올솔리드, AP5 오리지널 픽업 장착, 하드케이스 포함, 메이튼 어쿠스틱 기타 EMD6 모델입니다. 아주, 아주 컴팩트하고 예쁜데,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이유가, 219만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가격대를 갖고 있기 어마어마합니다. 때문이죠. 네. 이 미니 기타라는 게, 어쨌든, 나무가 덜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그런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드는 예지만 아동복이 천덜 들어갔다고 싼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네, 어떤 소리가 나느냐 그리고 이게 기타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가 결국에는 이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19만 원이라는 가격은 미니 기타라는 범주 안에선 저희가 지금까지 접해본 기타 중에 처음으로 200만 200만이 원대였던 넘어요.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돌파한 그런 기타죠. 야, 내가 저 돈을 주고 작은 기타 사야 돼? 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에 GS 때 이미 한번 무너졌었거든요. 맞아요. 테일러에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100만 원 언저리에서 막 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예전에 그 베이비만 해도 야, 이거 맞아요. 뭐 조그만 게 이렇게 비싸했는데 그걸 GS가 한번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이 메이튼에 EMD6를 하기 전에 이미 EM6랑 맞아요. EMS6로 170만원대, 180만원대 이미 한번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필살기를 맞은 뚫었어요. 네, 느낌이에요. 200을 넘겼습니다. 뭐랄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게는 배신감도 들어요. 약간 뭐랄까 후라이드 치킨이 2만원을 넘은 기분이랄까? 그래서는 안 맞네. 될것 같은 그런 게 현실이 된 그런 느낌 있죠? 요즘 두 마리도 지금 2만 원인데. 네. 참 그러게 말입니다. 219만 원. 근데 그만큼 물론 사운드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작은 거가 그냥
크고 작은 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드레드넛이랑 콘서트 바디를 비교할 때 콘서트 바디가 드레드넛보다 작다고 콘서트 바디 사는 걸 아까워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건 말 그대로 정말 하나의 선택지 같은 옵션이잖아요. 네. 근데 미니 기타는 약간 그거보다 울림도 덜하고 약간 기타로서의 가치 약간 떨어진다고 은연 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것도 다른 그 여타 기타 사이즈처럼 똑같은 옵션 선상으로 격상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대가 올라가고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바이올린은 이것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느낌에서 봤을 때는 기타에도 종류가 다양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기타도 그렇게 발톤 기타가 따로 있잖아요. 발톤 어쿠스틱이 따로 있듯이 소프라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아진다고 해가지고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취향에 이제 취향을 좀더 타게 되지 않나. 이런 소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 미니 기타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뭐랄까 저 일반 기타보다는 생각합니다. 다소 못한 기타다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뭔가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선입견이 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사실 좀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다돼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나오니까 이게 네. 어떻게 생각 고쳐 먹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EMD6잖아요. 여기 보면 디젤 스페셜이라고 나와 있죠. 이 디젤이 호주 아티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가솔린 디젤 말고. 네, 그 디젤 저도 그냥 뭐 우리 그냥 모델명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 디젤이라는 맞아. 아티스트를 이번에 처음 알아서 여러분들께 어떤 아티스트인지 저희가 이렇게 뭐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잘 전달은 못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디젤은 아리아 호주 레코드 협회 뮤직 어워드 남자 가수상 3관왕에 빛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용 기타로 사용하기 시작한 모델이 이제 저에게는 무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미니메이트만큼 제 감정을 투영하기에 적합한 모델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컴팩트한 크기는 정말 사랑 그 자체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행 다닐라고 샀다가 그냥 메인 기타가 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뛰었구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펙은 AA 그레이드 시티카스 프로스탑 올라가 있고요. AA 그레이드의 블랙우드 바디 색상이 검죽죽한 이런 좀 다크한 느낌을 갖고 있죠. 근데 넥도 이뻐요. 블랙우드고요. 네, 이쁩니다. 지판 로즈우드. 머신 골드그로브 오토매틱. 너트너비가 44.1mm네요.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 12인치 304.8mm.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22.7인치. 아주 귀엽죠. 57.78cm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일 길이들이 24.75. 그렇죠. 그게 이제 깁슨의 일렉 기타 일반 사이즈고요. 25.5가 이제 팬더의 일렉 기타 기본 사이즈 스케일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22.7이라는 건 정말 엄청 작은 거죠. 정말 작죠. 네, AP5 오리지널 픽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게 89cm 전장인데 지금 두번 연속으로 저희가 무승부를 하고 네배 판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이건 이겨야 되는데.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 지금? 네, 86입니다. 86. 76, 86, 76. 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최PD님과 건우의 저런 비장한 표정도. 네, 평소보다 좀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더 느껴집니다.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핑크색이네. 허허, 이거 참. 아, 시작이 미니 기타라. 그니까. 0점 진짜. 무게 몇대 몇? 7788. 칙칙폭폭이네, 칙칙폭폭. 야, 칙칙폭폭이 나왔네요. 과연요? 야, 아까워! 야, 퍼펙 나왔으면은 진짜. 조금만 기다려. 첫 야, 판이잖아. 아깝네요. 0.1 아니야? 아니네. 7, 어. 진짜, 그러면, 야, 8배 나올 뻔했는데, 8배. 야, 1.78 나왔습니다.
엄청난데요? 네. 살 떨리는 경기네요. 살 떨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잠깐 우리 그 다음 기타 있죠? 2번 329만원이거든요? 약 100만원이 더 비싼 모델인데요. 바로 이거 좀 쳐주세요. 자, 큰 사이즈 기타입니다. 똑같은 거 쳐주세요. 이 중음역대가 되게 약간 매력적인 소리가 있네요. 네. 그죠? 네. 아, 소리가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연할 때도 생각했는데 뭔 미니게트 이렇게 좋아 라고 했었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뭔 미니기타가 이렇게 좋아라는 걸로 이제 접근하면 안 되고 200만원 넘으니까 좋겠지라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200만원 넘는데 안 좋기만 해봐라. 아, 그런 거. 네. 그렇죠. 좀 작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소리 되게 좋아요. 근데. 소리 좋아요. 아주 다채로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인가요? 기존에 했던 AP5 오리지널보다는 확실히 좀 더 밸런스가 잡힌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 AV5가 좀 오리지널은 좀 둔한 느낌이었거든요. 오히려 미니 기타여서 밸런스가 더 잘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좋은데요? 네. 좀 가볍게 사운드 조절해서 한번 스트로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찰랑거리는 사운드로 한번 맞춰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나와요. 네. 이 소리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세게 쳐도 부담 없이 나와야 이게 뭔가 이게 좀 칠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네. 명호 씨도 이 소리가 좋지 않아요? 좋아요. 아 근데 힘이 있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뭐랄까 오리지널이어서 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전혀 사운드에 아쉬움이 없고요. 오히려 프로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만큼 전 픽업 사운드가 더 좋네요. 네, 사운드가 아주 네, 잘 아주 잡혀 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 오리지널의 문제가 또 아니었나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게 가격대가 올라가서 이게 만약에 프로가 바뀐 게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나온다면 또 이야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가 달 여기에 디젤의 프로가 달리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다. 네, 형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신스윔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신스윔에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 메이트는 토에만 열곡 하나 해줘야 좀 반갑죠. 네. 몸바사. 네. 근데 요새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메이트 하면은 워낙에 이제 토미앤마뉴엘이 그냥 자동으로 연상이 되는 맞아요. 그런 브랜드니까 다 토미앤마뉴엘 기타 궁금해서 쳐보러 오셨다가 마이크픽스 사가 그런 이야기를 마이크픽스에 눈지도 모르고 네, 근데 저희 그때도 하다가 마이크픽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맞아요. 알게 된 건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맞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진짜 메이트는 기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앰프톤 마이크픽스의 그 충격적인 앰프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네. 진짜 좋았죠 네 정말 사운드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살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은 367화입니다. 헥스의 어쿠스틱 기타 D700CE 모델이었고요. 이게 네, 윈스턴 저질님이 항상 좀 사운드적인 그런 리뷰를 좀 많이 달아주시는데 교회 통기타리스트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교회 통기타리스트. 네, 교회 통기타리스트. 네. 교회 오빠네요. 네, 그렇죠. 이분이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게 크래프터 기타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앰프 연결 시에 오히려 이런 EQ들이 좀 잡기 쉬운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앰프 없는 환경에서는 동급 최강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렉트 박스에서 이제 믹스로 간다던가 하는 앰프 마이킹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좀 앰프 연결했을 때 좀 부담스럽게 나오는 사운드들이 오히려 더 만지기가 좋다라는 의견을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앰프 없는 환경에서는 동급 최강입니다. 그래서 교회 통 기타리스트들에게 강력 추천 이렇게 해주셨는데 윈스턴 저질님, 네 선물 좋네요.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업쇼트 한 주평 드릴까요? 미니 기타의 또 다른 시장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니. 이쯤 되면 미니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약간 그 미니라는 그 말이 주는 이미지 자체가 그쵸, 약간 있죠. 좀 미달되는 느낌이 있어. 맞아요. 네. 아예 지금 뭐 우리 옛날에 그 기타 사실 뭐 O, 더블로, 트리플로 이런 맞아요. 것처럼 아예 그냥 드레드넛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옵션으로서의 이름을 새로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렇죠. 프레임이 새롭게 짜질 것 같은데. 네. 지금 근데 약간 굳어진 게 있지 않나? 그렇죠. 네. 네. 미니에 대한 네 점수 몇 대 몇? 8.5. 지금 7.5. 저는 이제 뭔가 그 심리적 마지노선 그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벽이 깨진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통탄이 약간 좀 섞여 있습니다 이 점수.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그 조금 전에 하셨던 그 한 줄평 때문에 저 미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기타만 봤을 때 생각을 네. 하고 8점을 줬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원래 나의 그런 성향과 이런 거 모든 따졌다면은 8 정도 줬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가감 없이 차별하지 않고 정말 기타로 본다면 봤을 때 네, 8.5 네, 그렇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히려 미니 기타로 봤을 때보다 그냥 일반 기타로 봤을 때 명음 씨가 더 괜찮게 느끼셨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데 네. 또 의외로 오리지널 픽업을 달고 아주 선전을 했습니다. 네. 디젤. 네, 다음 시간에도 메이튼 기타는 두 대가 더 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다음 바로 우리가 직전에 스트로크 사운드 비교했었던 70주년 기념 모델 그렇죠. Anniversary Edition 808C 이게 329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메이튼의 정점 메시아 시리즈 EM100808 419만원 네, 이렇게 메이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70주년 기념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